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 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책은 다 아마 받아보셨을까요? 그렇죠? 문제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론에 이어서요. 식품 위생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까지 포함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론하고 문제풀이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가 이론 강의를 할 적에는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예습을 해오라는 소리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습이요. 그래서 복습만큼 중요한 게 예습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통 7장에서 9장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로 7장에서 9장이라면 14쪽에서 19쪽, 아, 18쪽 그 사이, 그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게 나가면 이제 뭐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적게 나가면 한 14쪽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좀 적어지게 되면은 한 18쪽까지 정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를 한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에 그 정도는 풀어 있어야지만 문제 풀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은 이제 학원에서 들으셨든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든 아니면 작년에 공부하셨든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든 어떻게 됐든 이론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론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잘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요. 또 이렇게 한번 봤다고 한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론을 한번 복습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지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 못 푼다든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풀려져 있지 않은 그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 오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훨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작정 푸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한 7장 정도, 7, 8장 정도 그 해 오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7, 8장이다 그러면 오늘 식품위생법 그 위생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곰팡이까지라거든요. 그러면 곰팡이까지에 관련된 내용을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쭉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책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시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 문제풀을 그 예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복습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요 가져가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문제 아무것도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지만 딸랑 가져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만 듣는 거하고 미리 예습해 오시고 공부해 오신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는요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 그 다음에 또는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복습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바로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했던 전 그 내용을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다가 오늘 이제 그 책을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할 내용을 미리 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또 이
수업 참고 자료도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필기하는 부분을 좀 이제 줄이기 위한 걸 짜서 필기하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또 요걸 나눠드리니까요. 그걸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페이지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식품위생이 아무래도 개요겠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식품위생이 뭔지 그런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위생행정과 위생법규까지의 그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2번이요.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두 가지 유형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유형인데요. 보통은 1번 같은 유형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유형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딱 한 번, 2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딱 한 번 나왔던 거죠. 그럼 이게 위생법의 식품위생의 정의가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있고 그다음에 WHO의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적에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그 경기도 문제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뭐 2014년에도 한 번 나왔는데 2017년에도 한 번 나오고 자주 나오진 않지. 되게 뭐 매년 나오는 문제지는 아니지만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것은 뭐 이 정도는 손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요. 뭐뭐에 대한 위생을 가지고 음식물에 대한 위생을 가지고 식품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관계없는 거 3번이 되죠. 그래서 1번에다 당연히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근데 이게 이 문제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2016년도에. 16년도에 나오고 17년도에 또 나왔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범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O의 종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의를 다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건 범주를, 그 다음에 WHO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놓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로놓기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줍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료,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뭐 되기까지 이런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에 뭐 안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로 같은 경우는 인간이 뭐 하기까지냐면 섭취하기까지,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이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순서대로 제대로 들어간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게 식품위생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위생법에서는 그 범주를, 그 다음에 WHO의 정의에서는요. 이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로로 넣기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유기성 유독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위해 요인 같은 경우를 나누잖아요. 생성 요인별로 위해 요인을 나누게 되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만 보시면은요. 자, 내인성부터 나와있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류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심심치 않게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거의 7,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내인성 하면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리작용성분.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생리작용성분, 대표적인 게
식이성 알레르겐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밀을 먹고 밀가루를 먹고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자, 그런 식이성 알레르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 외유인. 원래 식품 자체에 있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성 하고면은요,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이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하고 화학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생물학적인 요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생물들과 기생충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화학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기성은 좀 독특했죠. 우리가 조리하거나 제조하거나 가열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화학적 식중독할 때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을 좀 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열 유지에서 만들어진 물질들, 뭐 그 유지의 산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과산화물이라든지 말론 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트리할로메탄도 기억나시죠? 네, 물을 염소 수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그럼 우리가 햄 제조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햄 제조시 우리가 그 발색제로서 아질산염을 집어넣는데요. 그런 아질산염 때문에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그다음에 니트로사민이요. 그다음에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죠. 그다음에 그 니트로산은 아까 얘기했던 아질산염 때문에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그다음에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때 발생하냐면 알코올 발효 시에 뭐가 있을 경우에요. 펙틴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물질이죠. 얘는 특이하게 시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MCPD 그러면 이건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만들어지는 발암성 의심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나올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보기가 제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 5번의 유형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보기들이. 자, 그러면 한번 3번부터 볼까요? 그냥 유기성 유독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걸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식중독균, 경구전염병균, 기생충 등이 있다. 그러면 균이라든지 기생충에 의한 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외인성이죠. 그렇죠. 외인성 위의 요인이에요. 생물학적 외인성 위의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2번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식품 중에 생성되는 유독물질,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세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고유 성분으로 인체에 유해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자,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인성 위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식품의 생산, 생육, 제조,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식품에 유입되는 물질, 그러면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유입이 된다 그랬으니까 외인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라 그러면 그 설명을 보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보통 4번 같은 유형의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최근에도 요 형태의 문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내인성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랬네요. 내인성. 자, 내인성 그럼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을 찾아주시면 되죠. 1번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기생충에 감염된 거죠. 이건 외부로부터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외인성. 그 다음에 황변미. 여러분 황변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쌀이 노랗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곰팡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곰팡이 오염되어서 외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싹이 난 감자. 그럼 녹색싹이 난 감자에는 독성분이 함유되죠.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누가 주입하거나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감자가 갖고 있는 성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내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식품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해태보리 아민유 같은 성분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이건 유기성 위해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인성이 해당하는 걸 찾아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의 답 3번.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보기가 제시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요, 식품으로 인한 병인성 물질 중에서 유기성 뇌 요인을 찾아라.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보기가 좀 더 달라졌습니다. 시트리닌, 베네루핀, 트리할로메탄, 규류.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식품위생을 공부하면서 시트리닌, 베네로핀, 트리할로메탄, 듀리는 다 나오는 것들이죠. 나오는 유독성분들입니다. 근데 각각 기인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시트리닌 하면은 이거 뭐였냐면 황변미 독소였죠. 황변미독. 곰팡이 독인 황변미독입니다. 이건 오염되어서 발생하는 거죠. 곰팡이에 오염되어서 외인성. 자, 그 다음에 2번 베네루핀. 여러분 베네루핀 하면은 조개독이었죠. 작은 조개, 모시조개, 바지락, 굴 이런 곳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조개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이니까 내인성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트리할로메탄. 여러분 트리할로메탄 하면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이게 바로 중간에 생성이 되는 유해물질, 유기성 외요인이죠. 자, 그럼 답은 3번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우선 확인을 해야죠. 듀린. 듀린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수수에 들어있는 독성분입니다. 수수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니까 이것도 내인성 유해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4번처럼도 보기가 나올 수 있지만 5번처럼 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보기가 나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5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을 다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요인과 관련된 거 세 가지로 분류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 자, 6번. 우리나라 식품위생의 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된 계기가 된 연도는 이 위생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단 2번. 1962년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과학적인이 아니냐. 그거는요. 식품위생법에 있어요. 식품위생법. 바로 1962년이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된 해입니다. 제정해서 공포된 해, 시행된 해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뒷받침되어서 과학적인 행정으로 바뀐 게 바로 1962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6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식품위생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교육청 시험 문제. 자,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죠. 1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 설정. 그 다음에 2번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기에 비슷해요.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은 3번입니다. 식품 영양 개선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식품 영양의 개선은 보건 쪽이지 그 위생행정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단 말이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위생 행정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1페이지 그 7번 있죠. 식품위생 행정에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거기 13번 한번 보세요. 13번에 조리사와 영양사 제도의 실시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식품위생 행정에 해당이 되죠. 또 영양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식품 영양 개선 사업과는 그 개선 사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엄연히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도 영양사 제도 자체는 위생법규 아래에 있지만요. 식품 영양을 개선하는 사업은 위생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번에 식품위생에 포함되지 않는 거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예전에 먼저 충청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후에 몇 년 뒤에 교육청 시험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타지역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타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8번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에 보면 대표적인 식품의 종류와 소관부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농수산물에 관련된 거 보시면 농산수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보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그 소관부처가 세 가지나 돼요. 농산과 수산, 그 다음에 이런 품질관리와 관련되니까 식약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축산물과 관련된 거. 축산물은 이제는 다 어디로 했냐면 식약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밀가루 곡류 같은 밀가루나 곡류는 양곡관리법인데요.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네, 먹는 물 있죠. 먹는 물은 어디서 하냐면 환경부에서 해요. 자, 그 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세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은 당연히 교육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런 식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소관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이 뭐가 있는지까지 같이 좀 연계를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잘못 연결된 거, 옳지 않은 거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요. 1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하면은 식약처 이렇게 되고요. 학교급식법 교육청 교육부,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해양수산부, 주세법 하면 기획재정부. 잘못 연결된 게 하나 있죠. 어디냐면 3번이요. 그럼 먹는물관리법 물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아니죠. 먹는물관리법 하면 이거는 환경부입니다. 물과 관련된 거는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하위법령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파악이 됐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하위법령 그랬습니다. 1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먹는 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죠. 자, 다음 2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럼 식품에 관련된 표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건강식품에 관한 규칙.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당연히 이거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예요. 그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은 당연히 뭐에 근거하냐면 학교급식법이요. 학교급식법. 자, 그래서 이 중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식품위생의 전문기관으로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전문기관, 주관부처, 그럼 당연히 어디냐면 식약처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품과 관련된 의약품과 관련된 이제 안전관리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 계획하는 곳이 다 어디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는 거죠. 주관부처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 돼요. 그다음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중앙행정기구의 그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아니라 청이었을 적에 위에 보건복지부도 있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있고 그 밑에 식약청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약처로 이제 그 올라가면서요. 여기가 주관부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의 보기는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그다음에 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들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생행정과 관련된 제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눠줬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은요. 2페이지에 식품위생행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먼저 보시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있죠. 자, 여러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이 식품이 어디에서 제조돼서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지가 알려주는 게 바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죠.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에서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서요. 해당 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나 일정 매출의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식품위생법 49조의 2에 가면 기록 보관에 관한 게 있죠. 자, 이런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 2항에 보시면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기록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기록은요.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 관리와 관련된 제도도 있죠. 자,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총리령으로 전항하는 바에 따라서 제조 가공한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단 2항 보세요.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자가 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 그럼 이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된 기록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시행규칙 제31조에 보면요. 이 자가품질 검사에 관련된 기록은 사항에 보니까 이것도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2년간. 여기도 2년간 보관을 해요.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가품질의 검사 주기 있잖아요. 검사 주기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해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별로 조금씩 달라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짧게는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적용 시점은 뭐부터냐면 제품 제조일부터예요.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 어떨 때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가 되느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가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 해썹이죠. 해썹.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가 1년에 한 번씩 조사 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조사 평가를 하는데 이 정기조사 평가에서 만점에 95% 이상. 만점에 95%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품질 검사를 안 해도 돼요.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식품 회수 제도가 있죠. 자, 식품 등의 식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영업자가요, 유통 중인 당의 식품을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식품
흡배수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이후에 식품위생법에 도입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회수하고 긴급 회수. 자, 일반 회수부터 보시면은요. 일반 회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 등을 섭취했거나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민에게 그냥 알리고 그 다음에 유통 중인 걸 수거하는 경우죠. 근데 긴급 회수도 일어나거든요. 긴급 회수. 자, 긴급 회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회수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해요. 유독 유해물질이 아니면 병원성 미생물이 인체에 해를 주었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있죠. 이때는 긴급회수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긴급회수에 들어갈 적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회수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긴급회수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제조물책임법 있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과 관련된 식품위생과 관련된 제도들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번 보시면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행정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쭉 나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요. 피해자 구제의 원활화와 제품 안전 향상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이나 이렇게 위생 행정 제도와 관련된 것들도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정말 간혹. 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요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리.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그래서 어디에서 제조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유통돼서 판매 단계까지 왔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보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거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의 보기는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비자를 적시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95년도에요. 식품위생법에 도입되어 자진적 또는 강제적으로 구분되어 시행이 되고 있으며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거. 이거 뭘까요? 그렇죠. 회수제도, 리콜 제도입니다. 회수제도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그걸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에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회수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그 회수 제도에 보면 무조건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규격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회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 1번 식품 조사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곰팡이나 폐류 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곰팡이나 폐류 독소 기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조사 처리, 식품 조사 처리, 방사선 조사 처리하는데도 기준이 있었죠. 어떤 식품에 얼마 이하로 조사해라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표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표시와 관련해서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도 다 어떻게 되냐면 회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닌 거는 몇 번이냐면 2번이 되죠.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2번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면은요, 회수 대상 식품 등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식중독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 다 여기 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잠깐 한번 넘겨보실래요?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4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4호, 그러니까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자, 4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밑에도 보세요.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죠. 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회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이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회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해 두시고요.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거기 회수 제도와 관련해서 3페이지 보면은 유해식품 등의 회수와 관련해서는요. 거기 식품위생법 제45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그리고 해당 식품들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 회수 계획을 알려야 돼요. 그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나 회수되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행정 처분을 뭐 할 수 있냐면, 감면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실래요? 시행령 제31조.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는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아예 뭐하고 있냐면 면제하고 있어요. 아예. 그 다음에 회수 계획량이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요, 원래는 영업 허가 취소라든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수하면 많이 회수할수록 많이 감면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분의 4 이상을 회수해야지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회수와 관련된 거, 회수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니까 회수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위해 식품 등의 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식품 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을 하죠. 그 다음 비소, 카드뮴, 납순, 중금속, 메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식품에 얼마 이하로 함유되어 있으니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위해가 중대하고 긴박할 때도 반드시 식약처장, 시도지사 등은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X죠. 틀린 말이죠. 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회수가 필요할 적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긴급한데 그 심의를 언제 거쳐서 언제 회수를 해요. 그래서 긴급할 적에는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16번. 위해 식품 등의 회수 조치를 이행하는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요, 회수 계획량의 얼마 이상을 회수하면 될까요? 네, 5분의 4 이상이었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 4번. 자, 그 다음 17번.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자, 요게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교육청 시험 문제. 그러니까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가품질 검사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자가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가품질 검사의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식품 제조업자는 부적합한 식품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품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식품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면
3번이죠. 우리 아까 자, 이 자가품질 검사 기록도 그랬고 일반적인 기록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냐면 2년이에요. 그렇죠?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없어. 해썹 적용 없어요. 자, 여러분 해썹 적용 없어의 조사 평가를 한 결과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만점에 얼마 이상을 받았을 때예요? 네, 그렇죠. 95% 이상. 자, 만점에 95%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8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생 행정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식품위생법의 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20번,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단체급식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단어들,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죠.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은요. 4페이지에 식품위생법상의 용어 정리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식품이란, 이렇게 되어있죠. 식품은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외하는 경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식품인데요. 뭐는 제외냐면, 의약품은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식품 첨가물의 정의가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이 있죠. 3번에 화학적 합성품은요. 분해 반응, 외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이죠. 분해 반응을 제외한.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학적 합성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기구 하면은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가를 보시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들, 그 다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 뭐는 제외냐면은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선을 잡을 때 이제 사용하는 뭐 그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 읽어보시오. 저기 가서 11번.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우리 아까 했던 거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 범주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식품위생에선.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집단급식소란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급식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여기서 특정 다수인은 얼마 이상을 말을 하는 거냐면요. 거기 바로 21번에 나와 있죠. 단체급식 거기 보세요.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규정 안 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가 집단급식소냐 이걸 모르잖아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합치면 이렇게 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가 집단급식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어 정의도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는 거죠. 19번부터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1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소분할 때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다음에 2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거. 근데 단 농업과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건 제외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건네는 물품. 그 다음에 4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진열할 때
직접 닿는 기계기구. 그럼 아닌 건 뭘 것 같아요? 네, 3번이요. 여러분, 우리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용기 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있어요. 거기 4페이지 아까 있었던 용어 정리 있잖아요. 거기 5번에 있어요. 5번에. 그 5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 그래서 넣거나 싸는 거는 용기나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20번. 식품위생법상의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표시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2번. 식품위생이라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식중독이라고 하면 식품의 섭취로 인해 유해한 유해한 미생물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하면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 당연히 아닌 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식중독이라고 하는 건 유해한 미생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이게 또 이제 교육청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식품위생법상의 단체급식의 정의로 옳은 거. 단체급식, 집단급식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우리나라에선 단체급식, 집단급식의 정의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특정 다수라는 건 한 번에 50인 이상, 그쵸? 한 번에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단체급식이죠. 자, 그래서 21번에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도 이런 용어 정리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는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세요.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정도 해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제외되는 건 따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상의 정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갈게요. 어, 또, 이상해.